답답해 보여요. 눈을 떼지 못하는데. 해수욕장인데 이렇게 전신을 덮으신 한복을 입고 다니시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. 해수욕장에 왜 한복 입고 왔나? 무속인인가?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한복이 가장 좋단께.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신이 나신다. 해변가하고 한복하고 별로 안 어울린 것 같은데. 정말 날쌔신데요? 안 어울리면 어때요? 내가 좋았었는데 누가 뭘 할게요? 내 몸이고 내 옷인데 안 입고 뭘 입고 와? 한복 입으면 입고 사니까. 우미, 온 몸에서 샘솟는 저 고귀한 잣대 좀 보소. 네, 어서들 들어오세요. 더 보여줄 것이 있다며 제작진을 집으로 초대한 할머니. 어서 오세요. 잠깐만 옷 좀 갈아입고요. 옷이요? 네. 또 한복을 갈아입는다고라? 어? 근데 두 눈 휘둥그레하게 만드는 광경. 할머니. 네. 무슨 여기 뭐야 이거 옷 여기? 한복이. 집에서는 그래도 편안한 옷 그러니까. 입으시겠죠? 네. 오색 찬란한 빛깔의 네. 여러 종류의 한복들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. 와. 옆방에도 한복이 가득한데. 와. 아니 여기가 한복집도 아닌데 뭔 한복 일이도 많다냐? 아 대체 이게 다 몇 벌이여? 한복이 이거 몇 벌이에요? 그래서 잘 모르겠네 근데 많기는 많아요 사실은. 이거 근데 비싸지 않아요? 한복 이렇게 많이 사시려면? 제가 손수 만들어 입기 때문에 돈 안 들어가요 얼마. 뭐라고요? 제가 만들어 입어요. 이걸 다 직접 만드셨다고요? 딱 봐도 값이 꽤나 나가 보이는데 돈은 거의 들지 않았다고. 이거는요 커튼천을 이게 디자인을 한번 하고 싶었거든. 커튼천이요? 예, 커튼천. 버린 천을 주워다가 한복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한복천. 더욱 놀라운 건 단 한 번도 한복 만드는 걸 배운 적 없다는데 이렇게 만든 것만 해도 100여 번. 일반 옷도 외출할 때 입는 옷, 노동할 때 입는 옷 같이 틀리듯이 저도 이 한복을 그렇게 놓고 입어요. 그 한복이 다 그 한복 같고 저 한복이 다 그 한복 같은데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한복을 다르게 입는다는 건지 궁금하다 궁금해. 이것은 두루마기를 계량 두루마기로 만들었어요. 친구들이 이 옷만 갖고 싶어서 난리예요 아주. 얘들아 부럽니? 검정색 한복은 장례식장용. 시원해 보여. 여우와한 선녀 스타일은 파티나 모임용. 디자인이 다양해요. 어때 나 좀 멋져 보라? 역시 할머니 스타일이 살아있네. 그날 오후 분주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. 감이 맞네요 뭐. 네. 이게 옷감이죠? 뭐 하세요? 네. 지금 한복 만들려고. 한복을 또 만들어요? 좀 오래 보고 실증나서 다시 새롭게 곱게 한번 해보려고. 눈대중으로 보고 가위로 몇 번 쓱싹 자르더니 본대로 잘라서 금세 뭔가가 뚝딱 만들어졌게. 네, 그냥 본인이 그냥 막 자르시면 돼요? 손도 없이? 이게 잠깐만 어디 부분이에요 이게? 이게 치마 허리 말기. 아 허리 윗부분? 네 윗부분. 본도 없고 그냥 또 자르 딱 재지도 않고 도안이 나온다고 머릿속에? 아하 역시 솜씨가 보통 솜씨가 아닌 듯한데. 한복 인생 60년 남다른 내공으로 그렇게 5시간을 자리에서 꼼짝 않고 집중을 한 결과 순식간에 한복 한 벌이 뚝딱 완성됐다. 어때요? 이뻐요? 안녕하세요. 네. 그렇다면 할머니의 실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? 그건 아니세요? 맞아요. 날카로운 예, 예. 시선으로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피는데 전문가가 보는 눈은 또 어떨까? 사실 내가 안 배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응용하고 선을 두 개 친다는 생각을 감히 아마 어떤 바느질하는 분들도 쉽게 할 것 같지 않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막 두 선을 쳐놓고 이런 거는 그 응용력 최고예요. 할머니의 뛰어난 색채감과 응용력은 전문가 못지않다. 다
감히 우리들이 한복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부끄러울 만큼 한복 사랑이 짙은 점이 정말 저는 가장 큰 오늘 점수를